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각상준입니다. 네. 오늘 진짜 시장이 데이터에 디펜던트 한 흐름을 여실히 보여줘서 야, 이렇게까지 데이터 디펜던트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수출입 내용에 따라서 딱 갈라졌어요,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데이터에 따라 갈라지고. 네.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중국 소비주들이 한건 했네요. 네. 관심도 없던 중국 소비주들, 뭐, FNF 같은 것들, 도대체 회사에서는 조금 사는 것 같고, 펀드에서도 사는데, 네. 언제까지 주가 빠지나 싶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그 전에 중국 관련 LG 생활 건강은 바닥에서부터는 꽤 올라왔습니다. 네. 네. 화장품도 오늘 아주 좋았고요. 네네. 네. 오늘 뭐 PMI 호조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 다 같이 뭐 항공주들 또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 네. 뭐 카지노, 면세점 다 같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가 또 다시 한 6%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네. 썼고요. 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연이어서 계속 급등도 나오고 오늘 뭐 반면에 좀 빠진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빠진 종목 수가 꽤 많죠. 지수는 별로 안 빠졌으니까. 네. 반도체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급등했고, 하이닉스도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뭐 HBM이 다 오른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시장은 코스피는 그냥 제자리였고요. 네. 코스피는 이제 3.5% 올랐네요. 올해 들어서. 코스닥은 오늘 0.7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상위업종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식료도 오늘 좋았어요. 뭐 빙그레, 제일제당, 오리온 이런 데 막 5, 6%씩 상승을 했는데 네.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섬유보기 근데 제일 많이 올랐고요. FNF가 거의 9% 상승, 한세실업이 5.5% 상승 했는데 뭐 중국 관련해서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음식료도 올랐고 기계 섹터에서는 CS윈드가 12%대. 오늘 신재생도 좋았습니다. 네. 이제 10차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이후로 지금 이 신재생과 이 원자력 쪽의 비중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11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네, 네. 엄청납니다. 네. 증권주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증권주나 이제 뭐, 은행주나 이제 다른 지주사들이나 저 BBR 종목들이 요즘에 좀 주목을 며칠 동안 연이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융에서는 이제 두산이 7% 하락, 효성이 6% 하락, SK스퀘어가 4.4% 하락 하면서 지주사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은행주에서는 JB금융이 4%로 제일 많이 떨어졌고, 하나금융이 2.2%, KB금융이 1.6%, 신한지주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반도체가 특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 연이어도 계속 좋더라고요. 35%대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 네. 네. 이번 수출 증가, 증감 품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월별 수출 증감률은 뭐 3.1% 나왔고, 아래쪽에 품목별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반도체가 35.7% 네. 상승을 했고요. 선박이 근데 더 많이 올랐어요. 네. 102%. 네. 근데 선박은 이제, 실적보다는, 이 수출보다는 이제 수주에 따라서 네.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오늘은 그래서 뭐 주목을 별로 주가는 못 받은 것 같고요. 3월 10일까지 데이터는 어마무시했어. 깜짝 1000몇% 올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월초에 수주를 받았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마이너스 23%. 네. 아직도 이렇게 좋지 않네요. 데이터가. 섬유가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안 좋은 쪽도 뭐 이 정도.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좀 자동차는 그동안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중국 관련 시크리컬은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제일 특징적인 게 컴퓨터, 디스플레이, 예, 무선 기기 등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반등을 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죠. 네, 이번에 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기기 이런 IT 품목이 다 같이 오른 게 네.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네. 네,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무선기기 오르는 건 진짜 한 5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업황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주식들이 오늘 평소에 비해서 안 오르던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네. 그것들이 이제 오늘 PMI로 조금 지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 다른 호조를 보인 이제 수출 품목들을 보면은 뭐 블랭크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뭐 동진 세미킴이 오늘 장중에 더 많이 올랐는데 네.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신고가예요. 네, 스마트폰 네. 부품도 오늘 수출이 좋았습니다.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3%대 4%대씩 반등을 했고 네. 뭐 중국 관련해서 LG이노텍은 더 오른 것도 있겠죠. 애플에 네.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보톡스나 필러 미용 기기 이쪽 난리 났어. 좋았습니다. 완전 날랐어요. 네, 뭐 네. 파마리서치, 비올, 이루다, 클래시스 이런 데 막 7, 8%씩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은 여전히 뭐 꾸준하게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삼양식품 농심도 3%대씩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음식료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네. 변압기는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재룡전기가 6% 올랐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별로였고 재룡전기만 좀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K-POP 이 음반 수출량도 굉장히 의미 있게 3월 데이터가 다 잘 나왔는데 오늘은 뭐 주가상으로는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마이크론의 납품을 추진한다 이런 신규 계약 추진한다는 소식에 17%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뭐 그 다음은 또 삼성이 아닐까 이런 시장의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이스페타시스, EST, PSK 홀딩스, STI 이런 회사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한 4, 5%씩 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17%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10만 7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10만 전자 목표가 제시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렇군요. 증시각도에서 제일 빨리 10만 전자 이야기 한 거 아니었었나? 아, 그랬나요? 제가 좀 일찍 얘기했습니다. 10만 원. 그렇군요. 아,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다. 네. 네. 예전에 한참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반도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작년 11월인가요? 12월 초인가? 그쯤만 해도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정반대로 이제 갈렸었거든요. 그렇죠.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고, 뭐 증권사에서는 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이제 연말 이후부터 이제 꺾인다라고 네. 했는데, 한쪽이 너무나 잘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제 외국인 증권사는 모건 스탠리 반도체 애널 얘기만 들으려고 그럴 것 같아. 예전에 그 윈터 이즈 커밍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그거 나왔을 때 22년도인가요? 그때 네. 뭐야 이거 실물 공매도 애들인가? 실물은 엄청 좋았거든. 왜냐하면 네. 그때 막 엄청났어요 데이터는. 네. 뭐 저 실적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었거든 그때. 그래서 네. 저 공매도하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걔네 말대로 진짜 윈터 이즈 커밍 됐지. 네. 네. 근데 윈터 이즈 엔딩 리포트가 또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네. 정말 안 좋았었는데 저번에 윈터 이즈 커밍 맞췄으니까 이번에 또 좀 네. 맞췄겠지라고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정말 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과열의 징후들을 체크하셔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벌써요? 목표가들은 다 올라왔으니까. 자, 이제부터 슬슬 과열의 증후가 어디쯤에서 나갈까. 근데 생각보다 과열의 증후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과열의 증후를 지금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렸는데 이게 실제로 실적상 숫자로 일단 나와야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삼성전자 리포트에서는 이제 1분기 낸드 가격이 20% 후반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고평가 충당금이 반대로 이제 환입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개선 폭이 컨센서스도 좀 올라오고 있지만 그거를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HBM 쪽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못했지만 실마리를 네. 드디어 찾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HBM3 이 8단은 경쟁사 대비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12단에서는 네. 격차를 극복하거나 더 앞설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퀄 테스트만 하면 NCF 방식이라도 12단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거죠. 누가 NCF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열처리 문제로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고는 있으나 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NCF 머프 방식 안 하고 왜 NCF 주장하느냐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2주 전에 우리 누구죠? 정인성 작가하고 대담하면서 생각을 바꿨어. 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래서 퀄테스트 통하면 12단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굳이 뭐 8단만 써야 돼 이게 아니거든.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네. 저도 궁금해요. 결국에는 환미장비 없이 그냥 기존의 NCF 방식으로 해가지고 납품에 성공을 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빨리 좀 가기만 하면 돼. 네. 서울로. 네. 서울로 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 이번에는 이제 1분기에도 여전히 1조 원 가까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과 25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5%대, 13%대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은 38조 원대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 영업이익은 57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10만 전자는 최소한 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 과열을 논하든 말든 했으면 좋겠어요. 10만 전자가 뭐, 3,000포인트인데 잘못 포지션에 하면은 시장 못 이겨요. 아, 그렇죠. 네. 삼성전자 네. 없이 이제 포모를 맞이하는 장세가 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작년 나는 1분기로 충분합니다. 시장 언더한 거는. 근데 네. 지난 2017년인가요? 그때 삼성 하닉스만 달려가고 그때 언더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했던 장세는 이제 그냥 일반 디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센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쪽에 AI에서 몰고 온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독보적인 장비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네. 같이 끌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하고 좀 다르죠. 네. 네. 그때는 진짜 디램만 팔았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KB증권에서 이 AI 투자의 수혜에 주로 통신 3사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 네, 왜일까요? 이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AWS 여기서 이제 오픈 AI하고 비견되는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이 회사에 들어간 돈이 40억 달러, 5조 원대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하는 거는 자신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하는 락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빅테크의 클라우드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3위 3사, AWS가 31% 점유율, 마이크로소프트가 24%, 구글이 11%에서 상위 3사가 66%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챗GPT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 데이터 센터 추가 확보를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7년도까지 34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니까 통신사가 좋다. 그렇죠. 네. 근데 통상 빅테크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막 짓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이 로컬 사업자들 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한 국내 70%의 데이터 센터를 통신 3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몰려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의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오늘 뭐 통신 3사 전혀 반응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통신 3사의 수혜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기존 매출 비중이 또 중요하잖아요. 기존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 비즈니스인 이 통신 업 거기서 이제 통신로 받아가는 이 비즈니스의 매출 비중을 의미 있게 좀 이 데이터 센터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좀 의미 있게 좀 늘어나느냐가 좀 네. 주가에는 영향이 많이 미치겠죠. 굉장히 미미하면은 뭐 아무리 성장률이 가팔라도 소용이 없고요. 그 통신 3사를 이용해서 하청을 줬으니까 마진을 많이 안 주겠죠. 시키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가이드를 줄 테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가 주문해서 사줄 테니까 거기다 꼽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딱 진짜 오퍼레이팅 비용만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뭐 유지 보수 비용 받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많이 지으면 또 전력 소비 엄청나잖아요. 아 엄청나죠.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신재생 그리고 원전주들도 오늘 소폭 좀 상승을 네.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의 국내 보급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특히 풍력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CS윈드, 네. 유니슨, SK 오션 플랜트가 8에서 12%씩 다 상승을 했는데요. 네. 10차 전기본 바탕으로 해서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수준의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일단 10차 전기본에서 목표로 삼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는 10%가 안 됩니다. 근데 2030년까지는 21%까지 비중을 늘리고요. 네. 2036년에는 30%까지 상향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을 6대 4 비중으로 같이 이제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앞으로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날 분야인 것 같고요. 현재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제주 탐라, 서남권, 영광 이렇게 세 곳 있는데 세 개 합해서 125메가와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아까 목표가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였잖아요. 지금 있는 건 125메가와트. 네. 그러니까 7년 만에 10배인가? 14기가와트 이상을 네.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예, 네, 원전 한 기당 뭐 1기가와트, 2기가와트 정도 하니까 1기가와트라고 치면은 원전 한 14기 정도만 100배네, 100배. 네, 필요한 것 같아요. 1기가와트당 근데 건설 비용이 한 요새 물가가 또 많이 올라서 한 7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가 지금 필요한 거죠. 네. 14개 만들려면 100조 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돈이 많이 좀 쏟아질 분야일 것 같고 반면에 또 원전 관련 쪽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뭐, 아침에, 뿌듯하더라. 이걸 얘기해줬는데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 네. PMI 발표된 거 보면요. 국가통계국 기준으로 제조업 PMI가 50.8 찍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차이신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51.1 나왔고요. 로이터 전망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 CNBC에서는 이번 데이터 발표를 코멘트를 했을 때 중국 경제의 회복 조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에어가 특히 이제 LCC 중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8.4%나 급등을 했는데요. 예. 한투에서 이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 안 나는 항공사 있을까 과연? 다 좋겠죠. 지금 다 여행 다 엄청나죠. 아니 뭐 주변에 여행 가는 거 뭐 너무 많이 가는데 뭐 게다가 일본은 뭐 환율이 낮아갖고 그냥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사람도 봤어. 예. 아 물론 뭐 연구가 있어서 갔긴 했습니다만. 네. 네.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 같은데요. 제주도 가듯이가요, 진짜로. 네. 요즘에 진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네. 1, 2월 달에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 대비해서 58%나 급증을 했는데. 전년도도 사실 코로나가 그럼요.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던 시절이었잖아요. 작년에도 폭발했었습니다. 폭발적 네. 증가인데 거기에다 58%면 진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네. 너무 쉽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네. 이제 한투에서도 이제 일본은 제주도만큼 편안하고 꾸준히 가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합니다. 싸서 그래. 네. 대신에 동남아 좀 덜 갈 것 같아. 그렇죠. 옛날보다는. 동남아가 이제 비싸게 여기지더라니까. 아, 그래요? 일단 항공료가 50만원 내외 들잖아요. 여기는 근데 20만원 내외 들잖아. 잘 걸리면 뭐 10만원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훨씬 싸게 느껴지는 거야. 비행기싸만 동남아 가는 비행기싸으로 갔다 오네. 뭐 이런 개념인 거니까. 그렇죠. 네. 뭐 제주도하고 비교해봐도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한 일본 여행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돈 주고 제주도 갈 바에 그냥 일본 가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가서 쓰는 돈을 나중에 보면 제주도보다 일본을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아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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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야 나 외국물 먹고 왔어. 하이? 뭐 이러면서. 그렇지? 네. 네. 어쨌든 여행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이 여행 수요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행기 공급은 그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느냐? 아니죠. 아니죠. 2019년도에 90%대 수준에서 정체 중입니다. 여기도 쇼티지예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운임이 계속 뒷받침돼주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1분기 사이에 이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올랐어요. 17% 정도 올랐는데 네. 이거를 또 27% 정도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진에어에 대해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년도에도 LCCA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4년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얘는 아무래도 모회사가 대한항공이라 딴 데보다는 부채 상황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딴 데는 뭐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그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 네. 작년에 돈 많이 벌었는데도 배당을 별로 안 해. 네. 그렇죠. 일회성으로 많이 번 거 가지고 항공사들 하기는 또 그렇지. 돈 그렇죠. 갚아야 될 게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올해까지 떼돈 벌게 보이는데 이제 너무 쫄았어. 애들이 코로나 한번 당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요. 네. 워렌 버핏도 항공주는 안 한다. 항공주 안 한다고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뭐 언제였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라이트 형제를 총으로 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네, 네. 참 이제 항공 무덤이다 투자자들의 이런 그렇죠. 장기 투자할 만한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소 화장품 기업의 비중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이런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쓰다가 이제는 충분히 이제 ODM 업체들 뭐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들이 품질 좋게 굉장히 빠르게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소 브랜드의 인디 브랜드 제품도 막 굉장히 네. 많이 좀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모레와 LG생건 애경이 이제 상위 탑3인데 얘네의 화장품 생산 비중이 2018년도에는 62%였는데 22년에는 53%까지 한 10%포인트 빠졌고 현재는 아마 훨씬 더 감소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중소업체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코스메스나 한국 콜마에다 의뢰를 하면 네. 한두 달 만에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능해졌고, 심지어 이제 ODM 업체들에서 제품 막 제조만 해주는 게 아니래요. 뭐 상품 구성, 콘셉트,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까지 일괄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요거를 OBM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조업자 브랜드 개발 생산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굳이 네. 워낙 이제 SNS로 또 MGM 마케팅으로 또 빠르게 인기가 퍼져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좀 인기가 금세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네. 환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파운드리하고 팸리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코스마스하고 콜마는 파운드리 해주는 거고 저쪽은 팸리스고 그다음에 태평양 뭐 이런 데는 IDM 그렇죠. 어, 독립법인 이렇게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제가 그 약을 발랐는데 머리가 막 난다. 그러면 증식학대 TV 그 업종 전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뭘 발랐어. 아, 그런 걸 개발하면? 머리가 나면, 막 이렇게 기르고 댕겨. 그러면은, 게임 끝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나 하면은, 주식 안에, 주식 창업자가 된다. 투자자가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탈모 치료제 개발하면, 그거는 뭐. 있어요. 바로 지금.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있어.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빠지는 속도를 조금 저하시켜주거나,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아니, 나. 많이 나요? 나요. 나는데 있어요. 나 그래서 탈모 치료제 하면 뭐 떼돈 번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아 이제 동의 안 해. 그러면 많이 응? 더 이상 제 얘기하기 좀 힘든데 아 뭐 그런 제대로 된 기업이 있었으면은 지금 뭐 탈모가 없지 않을까요? 아 먹는 약 있잖아요. 먹으면 막 난다니까. 근데 다른 약간의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남자들이 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진짜 제품이 나와서 딱 한 달 정도 복용하면 아유, 한 달을 머리 쫙 어떻게... 지금 제 머리처럼 이렇게 딱 나는 이런 약이 딱 생겨야죠. 그 정도는 나와야죠. 하이몬가 그 정도는 머리 완전 풍성하게. 아 머리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나기를 그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이 이제 개발이 되면 그건 돌연변이지. 봐야 됩니다. 잘도.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4월 아, 첫날이 끝났네요. 네. 아주 시장으로는 또 조용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 이제 저희도 좀 빠르게 아웃퍼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캐치업하는 과정입니다. 네. 금방하죠. 이제 1분기 지났잖아요. 네네. 네, 나머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